그러니까 많은 이제 선배로서 저희 후배 연기자들한테 이제 많은 오랜 길을 이제 이 길을 걸으셨잖아요. 지혜로운 말씀 좀 해주세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저 성실하게 교만하지 말고 또 조금 유명해졌다고 그래서 목에 힘주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과거를 생각하고 초심, 예, 아까도 맞아. 얘기했죠. 항상 처음처럼 내가 처음 제일 어려웠을 때 이렇게 살 때, 시작했을 때그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자랑은 아니지만 46년 전에 내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그 생각으로 지금도. 그리고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연락이 오면 난딱 9시면 나가 있어요. 미리 9시면 나가 있고, 뭐든지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실수가 생기는 법이고, 허둥지둥되면 실수가 생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연기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스타가 될 생각하지 말고 연기자가 될 생각하고. 요즘 뭐 방송국에 그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길가에서 가서 물어보면은 길가에 열명 계시죠. 중에 8명은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런다는데, 그 연예인을 그렇게 실적을 웃으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연예인이 되지 말고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내가 이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철학가는 아니지만 철학자는 아니지만 조금 생활의 철학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버리고 쉽게 그러지 말고 좀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